생이쌤의 영상 수업 트랩코드 스윗의 파티큘러를 이용해서 꽃 입자가 글자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뭐 검정 화면이지만 만약에 내가 원하는 영상 위에 이렇게 나타나지거나 그러면 바로 그냥 영상에서 예쁘게 사용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뉴 컴프, 새 컴프를 하나 준비하는데요. 저는 1280720으로 300 듀레이션 정도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글자를 쓰도록 할게요. 저는 플라워라고 글자를 쓸게요. 여기에 입자가 나타날 겁니다. 자, 글자를 좀 큼직하게 입자가 나와야 되니까 볼드한 글꼴이지만 좀 예쁘겠죠? 이렇게 글자를 하나 썼고요. 자, 그런 다음에 꽃을 가져와야겠습니다. 그래서 꽃 입자를 가져올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플라워 중에서 한 2, 5, 6에 있는 이 꽃들을 가져오려고 그래요. 자, 1번부터 12번까지를 PNG 시퀀스로 그냥 가져와 볼게요. 한꺼번에. 자, 임포트를 했습니다. 자, 얘를 한번, 컴프를 한번 구성해 보게 되면 꽃이 다다다다다. 너무 빠르네요. 사실은 한 개당 듀레이션이 조금씩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2프레임씩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컨트롤 K 컴포지션 세팅해 봤더니 12장이었기 때문에 12프레임인데요. 2프레임, 3프레임으로 해보겠습니다. 36프레임짜리 듀레이션을 갖도록 하고 시간을 스피드 듀레이션을 3배로 늘려보겠습니다. 타임 스트레치. 그래서 여기를 36프레임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3배를 늘려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때요? 꽃이 번쩍번쩍. 요런 꽃 모양이 됐습니다. 네. 자, 얘가 이렇게 꽃 모양. 좋습니다. 자, 요거를 아까 작업하고 있는 이 컴프에 방금 만들었던 꽃 컴프를 가져왔어요. 밑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자, 솔리드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파티클을 준비하겠습니다. 컨트롤 Y. 얘는 파티클. 자, 파티클 레이어에 이펙트 앤 프리셋에서 RG 트랩 코드의 파티큘러를 적용합니다. 자, 그랬더니 입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지금 보니까 꽃 모양이 컴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글자도 마찬가지로, 즉 입자가 나타나길 원하는 부분도 컴프를 구성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리컴포즈를 줄게요. 오케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프리컴포즈 된 거는 반드시 완전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반드시 3D 레이어가 켜져야 돼요. 3D 공간에서 파티클 입자가 나와진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됐고요. 자, 이제 파티클 레이어에 효과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미터 마스터를 개수는 100개는 조금 작은 것 같아서 한 1000개 정도를 할 거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포인트에서 입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냐면 레이어에서 입자가 나오는 거예요. 레이어. 요걸 해주게 되면 아까까지는 없었던 레이어 이미터라고 하는 요 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레이어는 무엇이냐? 플라워. 자, 그러면 제가 여기 플라워 레이어 눈을 한번 꺼버려 볼까요? 그랬더니, 자, 얘도 눈을 끌게요. 밑에 꽃도. 이 지금 하얀색 작은 입자가 플라워라고 하는 글자에서 나와지고 있습니다. 자, 옵션 조정 조금 하겠습니다. velocity를 0을 주고, velocity random도 0을 줄게요. 그러게 되면, 어때요? 입자가 여기 플라워로 나와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개수가 너무 적네요. 5,000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라워 글자가 어느 정도 형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네. 이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엔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파티클 마스터라는 걸 펼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 형태의 파티클 모양이 아니라 꽃의 파티클 입자거든요. 그래서 얘를 스프라이트. 그리고 텍스처를 펼쳐서 그렇죠. 꽃. 했더니만 얘가 이렇게 꽃 모양이에요, 얘가. 너무 작죠? 크기를 좀 사이즈를 올려볼게요. 사이즈를
사이즈를 100 했더니 꽃이 나오네요. 조금 큰것 같으네요. 꽃이. 그쵸. 자, 한번 살펴볼까요? 꽃 입자가 글자에 이렇게 나타나지고 있죠. 조금 일본 시간은 걸리지만 꽃 입자가 이렇게 막 플라워 글자에 나타나집니다. 그런데 조금 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나머지도 조금 수정해 볼게요. 여기에 보면 velocity from motion 2m 사이즈 이것도 중요합니다. 2m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어느 박스에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예, 지금 사이즈가 500 범위 안에서 만들어질게요 라고 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막 분산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이 부분을 0을 줄게요. 그러면 글자에 명확하게. 자, 그럼 한번 다시 봐볼게요. 입자가, 꽃 입자가 막 나타나지는데, 블라우라고 하는 글자에 무엇이? 꽃 입자가. 그래서 플라워 하고 예쁘게 나타나졌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글자가 하나 필요했죠? 꽃 입자가 나와질 레이어요. 그건 어디서 정렬하냐면 파티클 2m 타입은 레이어다. 그리고 그 레이어는 플라워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컴프로 구성이 되어야 되며 3D 레이어가 반드시 체크되어야 돼요. 완전 중요. 자, 그 다음에 꽃 입자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게 되면 제가 이제 미리 꽃 입자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이제 3프레임마다 나타나도록 1프레임씩 되어 있는 걸 3배 늘려준 꽃 입자고요. 자, 그 다음에 솔리드 레이어, 파티클 레이어에 파티클을 주는데 파티클의 개수가 좀 많아야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훑습니다. 파티클의 개수는 5,000개를 줬고요. 2m 타입이 레이어. 그 레이어는 여기 레이어 2m에서 분산되지 않도록 벨로시티 0, 벨로시티 랜덤도 0, 벨로시티 프롬 모션도 0, 2m 사이즈 Z값도 0.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글자에 예쁘게 배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꽃 입자 만든 게 파티클의 모양입니다. 라고 파티클 마스터에 파티클 타입을 스프라이 그리고 그 텍스처는 꽃 텍스처 꽃 컴프 이렇게 만들어주면 예쁜 내가 원하는 파티클 입자가 투명하게 한번 나볼까요? 파티클 입자가 내가 원하는 글자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글자에 했지만 여러분의 로고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에다가 요거를 입자를 적용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파티클 직접 만드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